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신롱대안을 습격하여서 관군들 80명을 죽여버리고 백은 10만냥을 털었었는데요. 이어 짱조리는 탕알호와 짱징회를 시켜서 그 중에 4만냥인 백은을 그 칭마 간산지국으로 올려보내게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탕알호와 짱징회가 도착하기 전에 이 칭마 간산지국은 어떠했을까요? 사실 뚜로파는 이미 전에 그 누군가 이 쌍캥 양항에서 35명이 일본 상인들을 죽이고 200자루의 최신시 소총을 빼앗아간 그 사건을 들었었는데요. 하지만 또 신롱대안에서 80명이 관군들이 모두 다 즉사하고 이 군비 10만냥을 털어간 소식도 제일 빨리 접하였다고 합니다. 이 뚜로파니 소식통이 확실한 게 가요. 그 신롱대안의 희생자들 몸속에서 이 발견된 탄약들은 이 쌍캥 양항에서 빼앗긴 소총들로 쏜 것이라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. 역시 그러한 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식통이었었는데요. 그러면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같은 마적대 놈들이 한 짓이라는 건데? 아니 대체 어느 마적대지? 뚜로파는 혀를 끌끌 차는데요. 자, 그 누구 짓인지는 몰라도 배짱 하나만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야. 야야, 근데 니네는 뭐하니? 어? 하려면 이러한 큰 건들을 해야지. 뭐 맨날 자그마한 지주놈들을 털고 욕은 또 바가지로 퍼먹고 다니는 건데? 왜? 니네 이제는 이 배 안이 곱이 들어차니까 다들 쫄짱부가 되었니? 그 왕년에 내 칭막한 산재거위 난다긴다 하던 8대 행동대장들 다 죽었니? 뚜러파는 열이 받아서 지금 한참 그 밑에 행동대장들을 나무람하고 있었는데요. 하지만 이때 보고! 하면서 이 부하가 뛰어들어오는 거였답니다. 보고! 주인장 어르신! 탕알호와 짱징회가 찾아와서 뵙기를 요청합니다! 라고 전해 올리는데요. 그러자 어? 그래? 내 양아들인 짱조리는 안 오고? 그래 아쉽지만 들라고 해라. 이제 새해니까 뚜로파는 이 짱조린이 새해 인사를 올 걸 거의 기다렸었는데요. 이 밖에서는 하하하하 하고 이 탕알후의 우레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요. 자자 뚜로판 주인장 어르신 그리고 뚜리산 큰형님 이 탕알후 두 어르신한테 새해 인사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짱조리는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함께 모으게 되었다고 너무나도 죄송스럽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요. 그러자 뚜로판은 그래 하면서 아쉬워하는데요. 이어 탕알후는 하지만 짱조리는 그 뚜로판 어르신한테 이 새해 선물로 아주 두둑하게 준비했습니다요. 야들아 버뜩 들여온나? 탕알후의 호통소리와 함께 이 밖에서는 백은 상자들을 날라들여오기 시작하는데요. 그 시절이 백은 상자는 제일 큰 게 이 1000냥씩 넣어두게 만들었으니 그러한 백은 상자를 40상자를 들여와야 하는데요. 그것도 없이 연달아 들어오는 백은 상자들을 보고 이 뚜로판과 뚜리산 등은 어리둥절해 하는데요. 이게 다 뭐라니 이게? 네, 그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백은 상자들을 보는 그들은 할 말까지 잃었다고 합니다. 아니 내 양아들 놈인 짱조린이 이제 마적대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했다니? 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. 혹시 그 쌍캔 양항과 신룽대는 친놈들이 바로 니놈들이야? 그러자 탕알후는 헤헤거리면서 맞습니다 어르신. 이 짱조린 그놈 작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짜던데요. 이렇게 되어서 이 쌍캔 양항을 털게 되었고 또 이렇게 되어서 그 신룽대까지 털게 되었습니다. 탕알후는 그들이 모든 작전과 그 경과를 쭉 다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자 뚜로파는 하하하하 봤냐? 어? 다들 봤냐고. 내가 금방까지 혀를 끌끌 찼던 놈이 바로 내 양아들 놈이었단다. 하하하. 내가 얘기했었지. 짱조리 그놈은 한마디 용이라고. 어? 이제 훨훨 날아오는 일만 남았다고. 내 사람 본능 하나만은 아주 기가 막히지 않니? 뚜로판은 아주 지일처럼 으쓱해 하는데. 와, 그러자 이 뚜로판이 네 명의 친형제와 기타 8대 행동대장들은 다들 엄지손가락을 척 내미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중에 딱 한 놈은 이 완전 똥 씹은 얼굴로 그 백은들을 째려보고 있는데요. 네, 그것은 바로 칭마 간산제거위 제1행동대장이자 이 천하제1사격수인 뚜리산이었다고 합니다. 그 짱조린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뚜리산은 이 곁에서 이빨을 뿌드득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뚜리산은 아버지
지금 짱조린 그놈한테 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. 저희 정보에 의하면 그놈이 어떠한 놈인지 아십니까? 그 쌍캥 양한과 징용대는 치면서 글쎄 우리 칭마 간산제거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댔다고 합니다. 그럼 이게 뭡니까? 에? 달달한 건 지들이 빼먹고 이 똥은 우리 보고 치우라 이게 아니겠습니까? 에? 그러자 갑자기 주인은 조용해지는데요. 하지만 그걸 듣고 이 어기막힌 탕알호가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. 자, 뚜러판 어르신 그리고 뚜리쌍 큰형님, 이 모든 작전에서는 모두 다 제가 대가리를 섰습니다. 우리는 그 칭막한 산재고의 칭자도 들먹인 적이 없습니다요. 만약 정말로 그러했다면 제일 먼저 저 탕알호가 막아나섰을 겁니다. 그러자 뚜리쌍은 너희 탕알후 이놈은 이미 그 짱조린 쳐 죽일 놈한테 딱 붙어서 이제 우리 칭막한 산재고의 사람도 아니다니는. 이제 이놈은 여기서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다 라고 또 리사는 외쳐대는데요. 그러자 탕알후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데 이 뚜러판이 그만하라고 손을 젓는 거였답니다. 뚜리산아 뚜리산, 내가 뭐랬니? 어? 이 큰 마적대를 이끌려면 너 혼자 총을 잘 쏘면 되는 게 아니라고. 이 밑에 수많은 영웅 호거들을 거느릴 수 있는 아주 바다같이 넓은 그릇이 필요하다고 내 이제 몇십 번이나 얘기했니? 근데 그래도 니놈은 니놈보다 잘나고 이 니놈보다 능력이 강한 짱조린을 품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이 맨날 시기 질투나 하고 내가 참 너를 대신해 내 얼굴이 다 뜨겁다래요. 그러니 저리 썩 꺼져라 이놈아. 뚜러판이 호통치자 뚜리사는 헥 하고 콧방귀를 끼면서 나가는데요. 아이고 내 이 뚜러판이 친자식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도 좁은 가슴을 갖고 태어났는지 나도 모르겠다 야. 탕알후 짱징호야. 그래 내 아들 짱조린이 뭘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없다대? 응? 어?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이 며칠 동안 푹 쉬다가 내려가라. 가서 이 계속하여서 내 아들 짱조린 곁에서 돌봐주고 응? 어? 내는 요즘에 이 계속 머리가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. 뚜러파는 그렇게 그 둘을 내려보내는데요. 하지만 탕알후와 짱징회는 이미 그러한 칭막한 산지거가 너무나도 불편해졌다고 합니다. 한시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아서 부랴부랴 떠났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그 둘은 곧바로 짱조린한테 돌아가서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. 짱징회는 워낙에 생각이 깊은 놈이니까 그 뚜리산이 얘기를 입 밖에 안 꺼내는데 이 탕알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씩씩거리면서 그 뚜리산이 했었던 얘기 그대로 짱조린한테 전하게 되었었는데요. 그래요? 뚜리쌍 형님이 아직도 저한테 뭐 섭섭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뭐. 알겠습니다.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형님들. 짱조리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면 그의 속도 똑같았을까요? 그럴리가요. 뚜리쌍아 뚜리쌍, 내 니놈한테 뭔 큰 죄를 지었길래 에? 이렇게도 나를 까지 못해 안달난 건데. 지금 뚜러판 양아버지가 계시니 니놈을 놔주는 건데 나중에 다시 보자 이놈아 라고 짱조리는 속으로 벼르었다고 합니다. 네 말 그대로 지금은 뚜러판이 가운데 있으니 이 둘은 그냥 서로 벼르고만 있지만 이 연세 많은 뚜러판이 죽은 뒤에는 판이 뒤집혀졌다고 합니다. 그 짱조린과 뚜리쌍 사이 전쟁이 정식으로 시작되는데요. 하지만 그거는 다 나중에 얘기고요.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다가 이때는 189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. 짱조린이 23살 되던 해에 드디어 첫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. 이 짱조린이 첫째는 딸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조린은 완전 기뻐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. 그 시기에는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딸을 천시하는 가부장적 풍습이 아주 크게 돌던 시기였었는데요. 하지만 짱조린은 그딴 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아꼈다고 합니다. 특히 이 큰딸은 아직 마적대인 짱조린을 따라서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별하별 고생을 다 겪게 되는데요. 하여 짱조리는 그러한 큰딸을 더더욱 아꼈다고 합니다. 이어서 이 이름을 뭐로 짓나 하는 게 문제였었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이 좋은 친구인 이 순리천이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얘기를 하는데요. 짱조린아, 이는 너의 첫 번째 자식이잖니. 그러니 처음부터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짱소팡이 어떠야?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짱소팡? 짱소팡이다. 야, 아주 기가 막히는군요. 좋습니다. 야들아, 나의 첫째 딸인 짱소팡을 위하여 거하게 연애를 준비하여라. 그 시기에는 말입니다. 다들 아들을 낳아야 이 돌잔치를 크게 하는데 짱조린은 아니었었죠. 그 시기에 이 제일 핫한 인물인 짱조린이 애 돌잔치를 한다고 소문이 퍼지자 다
다들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요. 그러자 그 연회는 보름 동안은 끊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. 이 오다오다 이 돈이 없는 힘든 사람들과 거지들까지 모여서 고기와 술을 얻어먹고 가도 이 짱주얼리는 다들 그냥 그렇게 극진하게 모셔줬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보름 정도를 지나자 이제 끝날 법하던 때였다고 합니다. 짱주얼린이 파견했었던 이 정찰병이 보고 하면서 급급히 달려 들어오는데요. 보고 근육님 큰일 났습니다요. 뭐야? 그러자 짱주얼린은 이 순간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요. 이러한 시기에 큰일이라고 하면 그 쌍태양항과 식룡대는 일이 들통나서 이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냐라고 놀란 거죠. 뭔 일인데? 급해 말고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라. 짱주얼린은 그 정찰병한테 물 한 잔을 떠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. 저 우리 마을 입구에 뜻밖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, 어르신. 그러자 짱주얼린 손님이라고? 에라이 이놈아 놀랐잖아. 짱주얼린은 이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나무람하는데요. 어르신 이 손님들은 보통 손님들이 아닙니다요. 그들은 바로 려양 꼬토이 펑링거 마적대들입니다요. 그러자 려양 꼬토이 펑링거라고? 왜? 그 얘기를 듣자 짱주얼린은 멍해지기 시작합니다. 려령성 이 인구 5천만이 넘는 곳에는 수많은 마적대들이 살판치고 다니는데요. 적으면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서 이 다니는 마적대도 있는 한편 또한 어떤 마적대는 수천 명씩도 이 둥지를 틀고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려령성이 서쪽을 꽉 주름잡고 있었던 칭마간 산지거우였었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마적대 수량과 이 무기 장비들 그리고 그들이 뒷배경까지 그 모든 방면에서 칭마간 산지거우를 훌떡 뛰어넘는 한 조직이 있었는데요. 그게 바로 이 려령성 동쪽을 주름잡고 있는 려양 꼬토이 펑링거였다고 합니다. 이놈들이 조직은 소문에 의하면 5천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. 그 칭마간 산지거우가 3천명인데 비하면 그보다도 아주 큰 형님이었었는데요. 세력도 세력이겠지만 이 펑링거의 뒤에는 대러시아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코큰 놈들이 뒤를 봐주자 이 펑링거 놈들 더더욱 겁없이 나대고 있는 거였었는데요. 그 칭마간 산지거우도 훌떡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세력인 강파즈가 짱주얼린을 찾아오다니요. 왜? 그러자 짱주얼린은 이 생각이 많아지는데요. 야들아 이 마당에 있는 손님들을 다들 이 좋게 좋게 다른 곳으로 모셔라. 그리고 이 마당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놓고 펑링거가 왔단다. 이게? 그 펑링거의 명성은 전 려령성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었는데요. 이 짱주얼린을 도와서 곁에 있어주던 순례 전도 깜짝 놀랐는데요. 아우야 나도 이제껏 그 펑링거의 명성만 들어왔었지 얼굴은 못 봤거든?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놈은 이 다른 투박한 마적대들과는 다르게 완전 다른 놈이란다. 먹물도 좀 먹은 수재였다는 소문도 돌던데 그러한 놈이 수작에 빠져들지 말고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. 순례천이 근심 어린 얘기가 오가는데 이 땅이 쿵쿵쿵 하고 울리는 거였었는데요. 이는 흡사 지진이라도 난 듯이 이 지면이 쿵쿵쿵쿵 하고 소리를 내면서 떨고 있는 거였었는데요. 이는 필경 수백 필이 말들이 막 달려오면서 이 공명이 일어나면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었겠죠. 뭐야 마적대란 놈들이 관아의 포졸들이 눈치도 안 보고 저렇게 수백 명씩 몰려다녀도 된다고? 네, 그 펑링거의 마적대는 이 짱주얼린이 마적대와는 레벨부터가 완전 달랐었는데요. 짱주얼린은 엄연히 마적대였으며 어떻게 감히 수백 명의 마적대를 한꺼번에 거느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? 하여 매번 작전 때마다 요 다섯 명씩 가만히 쥐새끼들처럼 이 조용조용 다닐 수밖에는 없었는데요. 하지만 펑링거는 어떻게 돼요? 이렇게도 당당하게 대놓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이 러시아 놈들이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. 러시아 놈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자 그 일본 놈들과 청나라 군 정부에서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. 오라 이러기도 있단 말이지. 짱주얼린은 이 처음으로 또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게 되는데요. 이 놈들은 저 멀리에서 뜨그럭뜨그럭 거리면서 먼지가 막 뒤로 몰아치고 달려오고 있었는데요. 그리고 그 제일 앞으로는 이 다섯 명의 마적대가 대가리를 서고 있었고 그 뒤로는 이 수백 명의 마적대들 이라짜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달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. 저분들 저거 기세가 아주 장난 아니구만.
그래. 그래. 싸네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. 짱조리는 이 혀를 끌끌 차면서 있었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이놈들은 지금 짱조린 일당들 앞에 거의 다 왔는데도 속도를 늦출 생각은 아예 없어 보이는데요. 계속해서 이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 멈추나? 이제 멈춰야 되는데? 짱조린이 곁에 있었던 후라오카와 그의 장인 어른은 너무나도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이 살겠다고 막 뒤로 막 기어가는데요. 하지만 짱조린은 이 두 눈을 부릅뜨고는 꼼짝달싹 안 하고 태연자약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급급히 위위위 하더니 이놈들은 딱 그 짱조린이 코앞에서 말들을 멈춰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딱 봐도 그 짱조린은 놀래켜서 이 뒤로 후퇴시켜서 기를 죽일 수작이었지만 짱조린한테는 씨알도 안 먹혔었는데요. 짱조린은 그냥 그렇게 태연자약하게 서 있었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있었는데요. 이어 피식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였답니다. 와, 이 전대 원영성이 마적대 강바즈 펑딩거 대선배님 후배 짱조린 인사 올리겠습니다요 라고 짱조린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하하하 온몸이 담력으로 꽉 찬 이 짱조린이라. 내 요즘에 아우 이름을 많이 듣고 있어. 듣던 대로 이 영웅은 청소년부터 시작한다 이구만. 나도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이요. 이 펑딩거는 전에 쌍조우즈처럼 사람을 막대하는 놈은 아니었었는데요. 일정한 교양도 있어 보이고 그 또한 이제 40살은 돼 보이는 아주 창창한 나이였다고 합니다. 이러한 젊은 나이에 칭막한 산재거우도 지키고 전 연영성이 제일 큰 마적대를 일고 세우다니요. 이놈도 그 짱조린한테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는 이 시대가 낳은 영웅이었었는데요. 그러면 이러한 대단한 펑링거는 왜서 짱조린을 찾아온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